자, 리듬 파워 유형편 완성 제2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문은요, 호기심의 중요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어요. Curiosity is the essence of life니까 호기심은 삶의 본질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첫 문장은 인간과 동물 모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일반 동물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Animals including 분사가 되겠죠. Human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cannot live 살수 없다 without knowing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뭘 알지 못하냐 what 쓰고 있어요. What's useful to them 그들에게 무엇이 쓸모 있는지를 그리고 and가 what 연결시켜 주고 있죠. What's needed 수동태 쓴거 기억하시고요. 요구되는 것을 for their survival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수동태요. 요구되는 것을 without knowing 알지 못하고는 살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죠. 이게 뭐냐? Where to find food? 음식을 찾는 장소. How to avoid predators?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 Where to find mates? 짝을 찾는 곳.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이상을 원한다는 얘기죠.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다음부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부사 however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deed 나오고 있죠. 두개 나오고 있을 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나 the human species 인간 종은 differs from human species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s 붙고 있어요. differs from 뭐만 다르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 자, 이 부분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태릭체로 돼 있고 줄근 건 암기하셔야 되었고 왜냐하면 we thirst for knowledge 우리는 지식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되었죠. thirst 대신 hunger 뭐 굶주리다를 써도 괜찮습니다. hunger after를 갖다 주로 써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도 괜찮아요. 지식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that reaches far beyond our personal needs.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 needs는 욕구를 얘기하죠. 욕구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지식을 우리는 갈망하기 때문이다. 또 그러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문장이고요. far beyond는 reaches far beyond는 transcend라는 단어가 있죠. 초월하다. goes beyond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넘어서 가다. 이 표현이 되겠죠. We look around us and we wonder.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는 궁금해한다. We wonder about our surroundings.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and about what we observe. 그러니까 about them 역시 what 쓰고 있고요.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Both near and far. 가까운 곳 그리고 먼곳둘 다에서. 그리고 we want to understand it all.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싶어한다. Indeed, 실제로. We fear the unknown. 우리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한다. 빼고박기 나오기 좋고요. This sense of wonder and desire. 이런 궁금증과 갈망의 감각, 이에 대한 갈망의 감각의 뜻이 되겠죠. Not only, but 쓰고 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 도의 뜻이고요. 주어가 sense가 주어가 되니까요. 동사에다가 makes 그리고 but 다음에도 is 쓰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but is also One of the foundation stones of civilization. 문명의 초석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One of the 하면 항상 복수명사 쓰고 있죠. 문명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우리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면은 일상도 굉장히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Think back to 옛날을 생각해보자. When you were a kid, 네가 어렸을 How did you play? 어떻게 놀았니? How did using your imagination?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너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make you feel? Did가 앞으로 갔으니까 여기다 S 붙이면 안 돼요. 너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니? 이 표현이 되겠죠.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즉 상상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Being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것은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따라서 give에다 s 붙이고 있습니다. Gives us feelings of happiness, 행복한 감정을 우리에게 주고, and가 gives하고 s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죠? 행복한 감정을 주고 흥분을 준다. 우리 인생의 표현이 되겠어요. It's time to get back to those emotions. 자, 그러한 감정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빼고박기 나올 수 있겠죠. 이 문장.
이제 어릴 적의 감정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만약에 it's time to 대신에 it's time that을 쓴다면은 뒤에 있는 동사를 갖다 반드시 과거를 써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got 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가정법 표현입니다. If you can return to the joyful feelings, 만약 당신이 즐거운 감정으로 돌아간다면, that you had through play, 놀이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느낌으로 가져간다면, you will find. 요거는 can하고 will이 나오니까 가정법이 아니에요.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You feel happy about yourself. 제기 목적어 쓰고 있고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 더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You can use your imagination. 당신은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다. To write books. 책을 쓰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발명하기 위해서. There is no end to. 외우셔야 돼요. 자, 끝은 없다란 표현이죠. 이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how 다음에 wh 주어 동사의 명사절이 쓰고 있는 거예요. how하고 creative는 연결된 거고 creatively 쓰면 안 되겠죠. how creative you can be. 원래는 you can be creative의 문장이니까요. 너는 얼마나 창조적이 될수 있을까? When you move into imagination, 당신이 상상력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네가 창조적이 될지는 끝이 없다. 거기에 한계는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and나 limit를 써도 괜찮겠죠. It will also keep you focused. 너를 집중하게 만들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Keep you focused on. focus on의 뜻이에요. Completing the tasks at hand. 자, attend는 가까이 있는 당장의 예 뜻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은 immediat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일을 완성시키는데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왜 당장 가까이 있는 일을 하는데 집중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makes everyday works more interesting. make 형용사 쓰고 있습니다. ing 쓰고 있어요. 일상적인 일을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일상적인 일, 매일매일 하는 일도 더욱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끝마칠 수 있게 또한 만들어줄 것이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근 건 살짝 좀 암기하시고요. 요 문장, there is 문장, 그 다음에 keep your focus on completing 요 문장, because요. 요 문장 좀잘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빼고받기 위해 is time to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 다음에 1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는 좀 회의적인 시각,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라. 그쵸? 뭐가 안될 거야? 안 될까? 뭐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짜라라는 표현이 되겠죠. 너무 회의적인 시각으로 봐라. A major psychological challenge, 주요한 심리학적인 과제, for scheduling, 스케줄링의 과제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 is가 동사가 되겠죠. is to make use of, 이용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고가 되겠고요. proper skepticism, 이게 주제가 되겠죠. 적절한 회의론을, 그죠? 그게 될까? 라는 회의론, 부정적인 시각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 appropriate도 적절한의 뜻이 되겠죠. 적절한, 그죠? without deflating the passion and motivation of the team. 팀의 열정과 동기를 꺾지 않고서, deflate, 바람을 빼지 않고서의 뜻이 되겠죠. 뭐, 다른 단어로 reducing 써도 괜찮고요. discouraging, 낙담시키다. 이 표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즉, 사기는 유지시킨 상태에서 안될 수도 있잖아. 라는 회의론을 발휘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판적인 의 단어는 critical 이란 단어가 또한 있죠. 그죠? skepticism 말고 critical 비판적인 명사는 criticism이란 게 있고요. unlike 뭐뭐과는 다르게 이 뜻이 되겠습니다. the creation of a vision document 비전 서류. 자, 우리는 앞으로 위대하게 될 거야. 이런 비전 서류를 만드는 것과 다르게 비전 서류는 뭐냐? 그죠? in which 써도 괜찮고요. where 써도 괜찮습니다. 비전 다큐먼트를 갖다 수식하고 있고 spirit 사기하고 낙관주의 미래에 관한 낙관주의가 must reign 지배해야 되는 그런 비전 서류와는 다르게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배하다는 reign, rule 아니면 이기다, prevail 같은 단어 써도 괜찮습니다. A schedule has to come from. 스케줄은, 그러니까 비전 서류와는 다르게 스케줄은 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혹은 critical 여기 있네요. 비판적인 관점에서부터 와야 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일종의 주제입니다. 주제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The numbers that are written down to estimate
추정하기 위해서 수동태어 쓰여진 그 숫자들 뭘 추정하냐? How long things should take.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어떤 상황이 걸릴지. 그죠? How long. How long이 붙어 있습니다. 상황이 걸릴지를 명사절이에요. WH 주어 동사. WH things should. 이렇게 주어 동사의 어순을 따르고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그 숫자는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Numbers가 주어. 그러니까 required s부터 만들겠죠. Number가 복수니까. 요구한다. A brutal and honest respect for Murphy's law. 그러니까 잔인한 그리고 솔직한 존경심을 요구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머피의 법칙에 관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머피의 법칙이 뭐냐? 잘못될 수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A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쪽은 반드시 가능성이 아니라 일어나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머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을 존중해라.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스캡티시즘이 되겠습니다. 스케줄 should not reflect. 스케줄은 반영해서는 안 된다. What might happen or could happen under optimal 혹은 best conditions. 그러니까 최적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죠?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반영해서 안 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빼고밖에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부분 under optimal best conditions 추론 나올 수도 있겠죠. 최선의 상태에서 계획을 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nstead, 그 대신에 오히려 rather 바꿔서도 괜찮죠? 저 요 단어 때문에 앞 문장과의 관계 설정이 됐기 때문에 schedules should not reflect 부분이 빼고받거나 instead 부분을 빼고받기 해도 괜찮습니다. 훌륭한 스케줄은 declares 선언해준다. What will happen? What입니다. 계속 what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선언해준다. Despite several important things not going as expected. 니까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의 표현이 되겠고 despite 하면 of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주어 동사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going이 중요한 겁니다. 동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몇 개의 중요한 것들이 not going as expected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게 good 스케줄이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여기서 좌절될 수도 있어요 라는 것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게 스케줄이라는 얘기죠. It's important to have the test 혹은 QA team involved. 자, 사역동사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부서가 관여되도록, 원래 be involved in이거든요. 그래서 involved in 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관여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케줄링에. 왜냐하면 they lend. lend는 빌려주다 이 뜻이죠. 그들은 회의적이고 비평적인 눈을 일을 만드는데, 일을 진행하는데, engineering work, 그러한 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각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